아니, 그건 대통령 시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좀 나름 샐러리맨, 이제 좀그 직장인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우리 때는 제가 이명박이 정말 신화였지. 나도 건설 업종에서 막 일하고 했으니까, 막, 나도 정말 그렇게 되고 싶다. 와, 저 사람처럼, 와, 30대는, 아, 막 이렇게 뭐 무슨 임원, 막또막 이렇게 해서, 30대 또 중반에 뭐 사장, 이렇게 돼서 회장까지 와 나도 이렇게 빨리 올라가고 싶다. 남자가 시부에 그런 야망 없는 사람이 어딨어? 응? 그건 맞잖아. 제가 솔직히 해보세요. 제가 성공한 인생은 아니에요. 뭐돈 많이 번다고 해서 그게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뭐 보고 싶은 내 딸도 못 봐. 항상 이제 그쪽으로는 이제 그래, 어? 그래. 뭐또 방송적으로도 항상 욕 많이 먹어. 막 신고 많이 당하고 막어뭐좀 떳떳하지도 못해. 뭐 해? 응? 유튜브로는 개 학고야. 막뭐 해? 나도 고민 많고, 나도 괴롭고, 뭐하고, 나도 그렇지. 내가 뭔, 행복하기만 하고, 이제 그러진 않지. 나도 뭐, 그냥, 나야 이제 워낙에 좀 긍정적으로 살고, 그냥 내 앞에 닥친 거, 아, 그래,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래, 어떡하냐. 그래, 일단 부딪혀야지. 좀뭐 해야지. 나는 좀 너무 현실주의적으로 이제 살고 이제 하다 보니까, 뭐막 그렇게 깊이 막 뭐에 빠지고, 막 이렇게 뭐에 의지하고, 막 이제 그런 건 없는데, 응? 그런 당신 보는 우리들은 그럼 뭡니까?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의미심장한 얘기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그니까 내 인생 자체가 호불호가 되게 강해. 어? 난 중학교 때부터 나를 좋아하는 여자들은 엄청 좋아했어. 지금도 그래. 지금도 뭐나막 되게 막 좋다고 막 뭐하고 이제 그런 여자들도 막 이렇게 많고 이상하게 나 같은 남자한테 빠지면은 못 태어나. 정말 못 태어나. 이제 근데 싫어하는 애들은 또 존나 싫어하지. 이 개새끼 막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뭐하고 싶다, 막 진짜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아까 그 누가 얘기했냐? 파비광이 그런 얘기했냐? 그럼 뭐 나를 좋아하는 뭐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런 사람들한테는 너무 고맙긴 하지. 정말 고맙긴 하지. 그래서 야킹을 그따구로 하셨습니까? 근데 그거는 있었어. 솔직히 요번 마지막 야킹했을 때는 아유 씨발 그냥 저런 애들이랑 야킹 성공해봐야 이게 방송이 뭐 제대로 될것 같지도 않고 뭐할것 같지도 않고 그냥 아싸리 그냥 제대로 그냥 확 그냥 분위기 읍참내고 뭐하고 해서 그냥 안 돼서 그냥 혼자 감성팔이하고 하는 게 나름 방송에는 더 낫겠다. 어? 싶으니까 그냥 좀 나름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것도. 아니, 진짜, 일반인은, 그치. 정말 뭐 아니면 도지. 응? 술좀 줄이세요. 팍 들어가시네요. 근데 나는 요번에 정지 기간 때도 남자가 사랑할 때그 영화를 다시 한번 봤어요. 곡성이랑. 뭔가 그 영화가 너무 생각나더라고. 근데 나는 남자가 사랑할 때가 황정민처럼 나는 좀 그렇게 살것 같아. 진짜.
그래, 시브레 뭐 내가 그냥 죽을 때뭐 죽더라도 그냥 아이 개 같은 거 그냥 이러고 죽을란다 그냥 하고 좀 아니 그니 그게 여러분들 좀 되게 책임감 없고 좀 뭐하고 이제 좀 그런 이제 좀 말이겠지만 응? 황정민 비하관이라고 영화 얘기를 한 거잖아 영화 인마 뭐 뭐만 하면은 좀 남자라면은 뭔가 다그 남자가 사랑할 때그 영화 보면은 좀 많이 느끼잖아. 어, 우리 같이 뭔가 좀 밑바닥 인생 살면서 막 나름 그 외줄타기 막 줄타기 하면서 드리퍼 인생 살고 이러다 보면은 확 우리도 그냥 인생 내던지고 시골에 그냥 확그 영화 속 이제 그 어, 황정민처럼 와막 그렇게 막좀어살 나도 잘못 꼬였으면은 뭐좀 그렇게도 됐겠지. 응? 진짜. 근데 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납견이들 때문에 그래도 나름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그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어나 같은 새끼가 어떻게 보면 좀어 뭐가 좋아서 이제 좀어이미 잘못 꼬였긴 하지인데 뭐 이렇게 된거 어떡해 지금 어? 원래 나란 놈이 원래 이런 놈인데 응? 한잔하자 응? 짠. 아, 그래도 갑자기 술한잔 먹으니까. 걔가 생각이 나긴 하다. 아, 진짜 요번에 딱 정지 기간에 딱 그건 있었어. 나름 나도 그냥 자숙의 시간 갖고 하면서 반성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막 이제 이러고 했는데 오죽하면은 우리 토실장님도 그냥 하나밖에 없는 아들내미한테 실망해서 거진 4일 동안 전화를 안 하더라. 4일 동안 전화를 안 해. 그러다가 내가 먼저 전화해서 이렇게 그냥 좀 통화를 하긴 했지. 근데 좀 우리 부모님도 좀 요번에는 좀 실망을 좀 많이 어떻게 이렇게 좀 하셨어. 근데 뭐 괜히 BJ들 이제 보면은 뭐 괜히 아유 막 걱정하는 문자나 뭐나 막 이렇게 이제 좀어 많이 하긴 하지. 근데 진짜 한명 이제 좀 기억나는 게 그냥 아우 진짜 막 이렇게 찾아와갖고 아 진짜 오빠 막 괜히 밥도 안 먹고 뭐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빠 저기 위례 이제 왔는데. 아, 오빠 좀 나와서 이제 이렇게 좀 밥이라도 식사라도 하세요. 와, 진짜 그래서 이제 진짜 요번에 정지 기간 때는 나 진짜 여자라고는 걔한명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만나서 그냥 밥 한번 먹고 이제 이랬는데 와, 진짜 너무 고맙긴 하더라. 너무 고맙긴 하더라. 진짜 아예 괜히 누구라고 얘기해봐야 얘기하면은 괜히 뭔가 정치질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 예. 말해줄 수 있잖아 그 정도는.
아, 진짜. 너무 고맙고, 이제 참, 진짜 내가 그랬는데. 그냥,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좀, 아니죠. 예? 한잔 하자. 어? 얘들아. 뭐 그냥 뭐좀뭐뭐 지금 뭐좀 이럴 때 이렇게 좀 같이 시원하게 한잔할 톡톡톡 친구 SS 없냐? 선배님 882개 살아있네. 하필 너냐? 이 개새끼야, 섭이. 어? 아, 진짜 얘들아. 탱글다이. 그니까 걔도 내가 막 그런 게 너나 방송 열심히 하지. 시기브레 너도 방송 열심히 안 하고 뭐 하고 하면서 무슨 네가 나를 위로하려고 하냐 뭐 하냐 하면서 나도 되게 좀 뭐라 하긴 했어. 겉으로는 막 되게 막좀 좀 뭔가 막 그렇게 너나 잘하라고 남 걱정하지 말고. 근데 내심 속으로는 좀 너무 고맙긴 했지 진짜. 다이가 한명와 진짜. 아 오빠 나 진짜 오빠 방송 맨날 보는데 오빠 방송 안 하고 하니까 막 내가 너무 속상하고 뭐하고 해서 좀 걱정이 많이 된다. 좀 이러면서 진짜 찾아와서 그냥 진짜 밥 한번 먹었는데 그게 정말 좀 고맙긴 하더라. 응? 그러니까 지방송이나 열심히 하면서 씨부레 남을 걱정하고 이제 좀 이래야지. 아좀뭐 다른 역캠들 얘기하면서 이런 거 이제 하지 말고 임마. 다른 역캠들 얘기하지 마. 그냥 내 다른 역캠들 막 뭐가 이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그냥 걔한테는 너무 고맙다고. 나는 진짜 그랬어.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 카톡은 막 남캠이나 여캠들이나 뭐나 막 이런 애들한테 난 답장도 안 했어. 그냥 하기 싫어서. 아무튼 네. 뭐 이러려고 뭐 해서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응? 뭐. 아, 보성이한테 연락 왔지. 그 새끼야 이제 요번에 아니 그러니까 보성이네 부대에서는 요번에 내가 일요일 날 면회 간다 그래서 진짜 막 부대원들이 진짜 난리가 났나 봐. 응? 야, 그래도 막 요번에 일요일 날막 지코 온다 뭐 한다 그래서 뭐막 진짜 뭐 간부들까지 막 이렇게 일요일 날막 이렇게 오고 막 이럴 정도로 뭐 진짜 되게 그런가 봐. 응? 그래서 보성이는 이 개새끼 이거. 아, 근데 군대에 있으니까 이해해. 아, 진짜 군대에 있으니까 이해해. 이 새끼 이제 뭔가 딱 이제 수요일 날 연락 온게딱 이제 정지된 날 그때 연락 온게 별일 없을 거예요 형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이랬다가 이제 20일 토요일 날 형님 괜찮으십니까? 점점점 일요일 날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갈고리 갈고리.
이 새끼는 안 올, 괜히 정지돼서 막 그것 때문에 이럴까봐 내가 막 마음이 그래서 안 올까봐 존나 걱정해. 응? 진짜로. 아 근데 군인들 이제 있고 이제 이럴 때는 원래 그래. 아니 진짜 뭐 거짓말 같은데 여러분들은 진짜 보여줄게 얘들아. 이러면 막 괜히 새끼들 막 이렇게 하고 할 텐데. 나 봐봐. 아 그래 갈고리 갈고리 뭐 이런 거는 그렇겠지만 뭐, 이 새끼 엄마랑 찍은 사진 막 이렇게 프사로 해놔갖고 별일 없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때 정지 당했을 때 이러더니만 형님 괜찮으십니까? 일요일 날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걱정하지 마. 30분 내꼭 가지. 이틀 전에 주소 보내드릴게요. 알았어. 새끼 안 올까봐 존나 걱정하고 있지. 아 근데 이런 거 보면 귀엽지 당연히. 아니 나도 이제 군대 이제 있어 보고 하니까 막 그거 알지. 누가 막 면회 오기로 하고 했는데 안 오면은 존나 X같거든. 진짜 막 그것만 기다리고 있고 막뭐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연보 입장에서는 그래도 부대원들 막다 20대 초중반 되고 한데 나름 납견이들도 많고 간부들도 나름 20대 중반부터 30대 뭐 초반 이런 애들 많고 할 텐데 그래도 나름의 내 인지도가 남자들한테 그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중반 거기까지가 되게 그게 좀 많아. 그러다 보니까 나름 막 이렇게 군대에서는 할 얘기가 없잖아. 이러다 보니까 야, 좀 지코 형님 뭐 이렇게 해서 30일 날 오신다는데 진짜야? 진짜야? 뭐 이제 막 이제 그러다가 아이 그럼 진짜지 뭐나 보려고 뭐 여캠 3명 데리고 오신대 하면서 이제 좀 연보 입장에서는 좀 조금 그거 갖다가 이제 살짝 어깨 좀 피고 이제 이러고 한데 내가 모르냐 나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추억 하나 정도는 네 그래도 형인데 하나 만들어주고 이제 해야지. 안 그래? 아 군자를 짓고 그럼 나도 이 시골에 군생활을 해보고 했는데 내가 그걸 모르냐? 그 마음 다 알지. 아니야, 아니야. 톡톡톡 이륜체 강복사님 500개 살아있네. 직장인입니다. 아웃가리 닥치고 한잔하십시오. 예. 아 정말로. 제 마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제 핑계는 아닌데, 워낙에. 제가 이제 그날 좀 아침까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원래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좀 그러잖아요. 야, 그래. 가서 좀 좆뱅이 쳐라. 뭐 해라. 예. 이제 그랬던 게 뭔가 이제 좀 옛날 생각나고 해서, 아, 좀 너무 이제 좀 감정이입을 해서, 예, 좀 그러고 이제 한 부분이고 이제 이러고 하니까 좀 너무 이제 이렇게 나쁘게 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걸 진짜로 비하해서 이제 진짜 이제 그랬겠습니까? 예? 예, 아무튼 좀 너무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예, 진짜로 이제 좀 그런 의미고 이제 좀 이러니까 한잔하시죠, 형님. 아니, 나는 그래도 좀 솔직히 그래도 내 마음에 있는 소리는 하고 싶어서 내가 진짜 뭐 비하하려고 해서 내가 그런 건 아니야. 정말로.
야, 사고를 왜 쳐? 절대 아니지. 아, 씨발에 또 갑자기 또 다이 막 고맙다 고맙다 하니까 아, 씨발에 또개 생각나네. 아, 아니야, 아, 괜히 이런 말까지 하면 너무 정치질하는 것 같고 하니까. 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누구 한명 아니 진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누구 한명 그러더라. 딱 해서 아 오빠 막 방송 중에 막 되게 막 영화 보고 싶으시다고 막 되게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럼 저랑 영화 보실래요? 순간 존나 설레였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뭐막막뭐 무슨 어막이뭐 연애 감정을 갖고 뭐하고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와 근데 씨부레 딱 그랬다가 정지 당하니까 그 뒤로 그냥 아예 연락 없더라. 응어 진짜 뭐 영정 당하거나 뭐 하거나 아이 새끼는 이제 망했구나. 응어 이제 딱 그랬겠지. 시부레네 진짜로 걔 다시는 안 보지. 와 사람이 어쩜 그렇게 말이 달라지고 이제 일어나. 아니 진짜 손절할 거야. 아이 좀 자꾸 좀뭐 다른 막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 자꾸 다른 탑이제이들 언급하고 하지 마. 그냥 그랬다고. 그냥 그런 것만 이제 좀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시면 돼요. 괜히 뭐 제가 뭐 분란 일으키고 뭐하고 해서 그럴 거 아니고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술이 씨부레 맛있어? 는 아니고 써. 이제 워낙에 제가 좀 깊이 반성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야, 통수야, 좀 소주 한병더 갖고 와. 인생 노산 미끼인데 시부레 한 3, 4병은 마셔야지. 응? 오랜만에 먹기는 입맛 시부레 그냥 맨날 먹었어.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방송 없이 일주일 먹었는데, 방송하면서 먹는 게 너무 좋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맛있는 거야. 그래.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자고부터 자고 일어나서부터 열심히 하자. 아니, 진짜 제가 열심히 할게요. 나는 당근이랑 이거보다 나는 물을 좋아해. 야채 내일 지더라를 이 씨부레 그냥 오늘 지더라를 하겠냐 이 새끼야? 생각 좀 해.
정지 풀리자마자 뭐 거기서 뭐 시부레 뭐 춤판 버리고 노래판 버리고 뭐 무슨 뭐 어? 어뭐 잔치판 버리겠어? 어? 그건 아니지. 아무튼 얘들아 그냥 좀 다른 방 가서 막풍 쏘고 이제 이러고 할 바에 그래도 좀 다이방 가서 탱글 다이방 가서 좀 팬가입도 해주고 응? 좀 응원해주고 해줘 얘들아 그냥 아니 그냥 내가 고마워서 그래 근데 걔도 문제야 걔도 지도 뭔가 개인 방송 막 그렇게 뭐 열심히도 안 하고 이제 뭐 하고 이제 이러면서 어? 걔도 좀 열심히 해야지. 격일제 수준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이 같은 경우엔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 솔직히 나도 다이 아끼는 동생으로서 한마디 하자면은 이미 역캠도 예전 이제 이런 걔가 이제 항상 막풍 많이 받고 뭔가 막 이제 이렇게 잘 나갔을 때 그때 이제 좀어 역캠이랑은 좀 달라. 여캠들도 그 나름의 트렌드가 있어. 그래서 바뀌어야 돼. 내가 아직 좀 나이가 어려서, 어? 아니, 아무튼, 나도 다이 뭐 되게 잘 되길 바라고, 이제 좀 뭐하는 이제 마음에 이렇게 이제 좀 얘기하는 거지. 응? 똑똑똑 은조 하트님 1000개 살아있네. 똑똑똑 은조 하트님 1000개 살아있네. 자, 짜나 짜. 그래, 고맙다. 응? 이제 뭐, 지더라도 폐지되고 했으니까, 뭐, 은조랑 뭐, 이렇게 뭐, 좀, 마주칠 일이 없겠네. 그제이? 응? 그래. 아유, 괜히 왜 이렇게 풍을 쏘고 괜히 왜 그래 부담스럽게? 어? 아무튼 은조야 괜히 순진한 이제 뭔가 시골 총각 같은 사람한테 어? 너무 그러지 마 어? 아, 여러분들, 아, 진짜 뭐 다른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아니에요.
아이, 물타기 하지 마, 얘들아. 진짜 물타기 하지 마. 그런 거 아니고, 아이, 여러분들 드립이고요. 은조도 뭐, 자기 뭐, 이렇게 정지되고, 뭐, 뭐하고 해서, 쟤 또한 이제 뭐하고 다 이제 좀, 그러고 이제 할 건데, 응? 그래, 은조야. 아이고, 뭐 무슨, 이렇게 무슨 좀, 내 방송 와서, 아이고, 무슨 풍을 쏘고, 아유, 괜히 왜 그랬어? 그냥 너 도움될 만한 그런 남캠이나 가서 이렇게 좀 쏘고 그랬으면은 너한테 더 이렇게 좀 도움이 되고 이제 이랬을 텐데, 응? 오빠가 뭐 너한테 도움되고 이럴 게 어딨어? 아유, 괜히 좀, 응? 뭔가 좀 잘못 와서 뭔가 헛돈 쓴거 갖고 이제 좀 이러네. 아유, 아무튼 괜히 미안하네. 그래. 은조야, 그래, 한잔하자. 지코 왜 이렇게 정지당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해졌냐? 그거에 대해서 진짜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약간 식음을 전폐하고 좀 뭐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진짜 몸무게가 거진 87kg 그렇게까지 이제 좀어 이렇게 좀, 그랬어. 살좀 많이 빠졌지. 야, 뭔 거식증이야. 스카이오아시스 82님, 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와일드님의 또 5개월 또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7월엔 뭐 하실 겁니까? 한번 봐봐. 이제는 좀 개인적인 이제 이런 컨텐츠 이제 뭐하고 해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제 좀 바라시는 거는 시청자 많이 찍고 그런 이제 좀 재밌는 똑똑똑 방송 이제 또 꽂히시는가 보니 원하시고 이제 하는 815개 거니까. 살아있네. 한잔 올리겠습니다, 형님. 우리 구경이 그래 어서 와라. 응? 그래 구경아 고맙다. 구경 한잔하자. 짠. 오이가 되게 맛있지. 당근? 몰라. 뭐, 근데 나는 좀 당근은 좀 싫어해.
아, 그냥 있으니까 그냥 하나씩은 이제 이렇게 좀 먹는 거지. 어? 파지광아, 이 개새끼야, 이씨. 아니야, 요건 자제해야지. 사닥쳐, 이 새끼야. 무슨 약 4종 세트를 왜 보내, 이 새끼야. 너네 아버지, 어머니나 보내드려, 임마. 어? 이 새끼가 좀 약간 지코도 라이브 좀몇번 오고 이제 좀 이러고 하다 보니까 뭔가 뭐 네가 가족된 거 같냐 이 새끼야? 어? 좀 정신 차려. 내가 어련히 알아서 임마. 응? 잘 먹어. 응? 약은 존나 많은데 약이 뭔가 이게 안 맞으니까 그냥 잘안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약 걱정 이제 이런 거 하지 마, 인마. 진짜 이래서 만나면 안 돼. 아 근데 그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는 게 이게 지코더 라이브를 하고 이제 뭐 하다 보면 맨날 오는 새끼들만 와. 그러면 좀그 오는 애들끼리 친해져. 그러면은 나름 좀 걔네들끼리는 서로 뭔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애들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존먹질을 안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또 나름 또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치? 또 그것도 또 그렇지. 근데 그런 게 이제 좀또 나쁜 것만은 아닌데, 이 인터넷 방송 습성상은 모이는 애들만 모여. 좀 솔직히. 이 인터넷 방송은 그냥 원래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게좀 자기들끼리, 그냥 이제 뭔가 이제 좀 방송에서 막 즐기고 뭐하고 좀 원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제일 건전한 방송이긴 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애들조차 없으면 지더라 존망이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방송이 X같은 거야. 그런 이제 오프라인 방송이 그래서 그게 좀 양날의 검이고 좀 그런 게 있어. 어이 광우 씨, 형님 술 먹방은 오래 하면 항상 위험합니다. 근데 이 정도는 나 혼자 할 때는 괜찮아 임마. 내가 시부레 뭐 혼자 하면서 뭐 웃장 까고 뭐하고 뭐막뭐술 주사가 그렇게 좆같아갖고 내가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이때까지 나 혼자 방송할 때 이렇게 사고 난 적은 단한 번도 없었지.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일주일 전에 이제 그때는 내가 좀 약간 좀 이상했어. 내가 유부남에 지금 이런데 뭐 걔랑 뭐 같이 날밤을 가고 뭐하고 해서 남한산성 계곡을 가고 뭐좀 집에 가서 뭐좀 잠깐 두세 시간이라도 자고 가자 뭐 하자. 그런 거 자체가 진짜 잘못됐던 거지. 정말로. 그럼 지금은 정상이냐? 지금은 정상이지, 이 새끼야. 정말로. 잘못인 거 알면서 그런 게 그러니까 내가 개새끼인 게 그치 나도 그래서 내가 중간에 그래도 그거는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끊긴 했지만
뭔가 그때 당시엔 좀 뭔가 좀 방송 욕심이 있어서 남한산성까지 가서 수박주 마시고 뭔가 막 재밌게 방송하고 싶고 막좀 그래도 막좀어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들긴 들었었지. 근데 그런 생각 한거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였지. 응? 진짜. 여포 장가가는 데는 당연히 가지, 이 새끼야, 이 시부래. 여포가 막 얼마나 의리 있게 막좀 나름 형잘 챙기고 뭐하고 얼마나 그랬는데. 그래, 내 방송은 항상 언제나 좀 방송 질질 끌고 이제 이럴 때좀 약간 사고가 나긴 해. 그지? 여포랑 태림날에 겹치잖아요. 나는 만약에 둘이 겹친다. 이제 그러면은 뭐 태림날에한테는 뭐 축의금은 보내주고 여포한테 가겠지. 아무리 멀어도. 여포한테는 내가 좀 받은 게 많아. 진짜 솔직히. 아니, 정말로. 정말 받은 게 많아. 미구미 결혼식 돌잔치 그치? 그럼 아니 그냥 그런 걸 받은 거지. 내 태국 여행 갔을 때도 진짜 깜짝 놀랐어. 그때 나름 하루 첫날 방송하고 막 이제 이렇게 정지당해서 좀 똑똑똑 3일 미국 지방 동안 이제 캠핑 이러긴 372개 했지만 살아있네. 아, 우리 멘트 류복희 너무 많아 박고킹. 한잔해. 그래, 한잔하자. 그래, 우리 킹콩이, 아이구야, 그래도 또 다시 이렇게 또 보니까 또 좋네. 짠. 개 지랄하지 말고 이 개새끼야. 어? 형 없는 앞으로는 무슨 오히려 더 재밌게 잘 놀고 뭐하고 했지만 했잖아 인마. 그 마음에도 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이 새끼야. 어? 술소 두부에 김치를 올려 먹네요. 아까는 두부만 먹었어. 아무튼 얘들아 열심히 하자. 이 아프리카 방송은 젖 같은 게, 그러니까 내가 정지당하든 인기 떨어지고 하면은 개무시 당하고 그냥 어제 일했던 애들이 오늘 또 이러고. 아, 그치, 어떻게 보면 딱 이제 진짜 정말 딱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해야 돼. 특히 여캠 남캠 사이에가 더 그래. 그치,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별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녀 사이인지라, 진짜. 똑똑똑 류엔인바 킹콩님 208개 살아있네. 쟤는 하트. 왜또 닉네임을 또 바꿨어? 어?
뉴엘린 바킹콩? 그래. 맞아. 나도 딱 담배인데 태우고 싶었는데. 아, 그래? 야, 왜걔 복희는 방송 접었어? 하긴 요즘 걘좀안 하는 거 같긴 하던데. 이사할 때까지 방송 못 킨대? 이사 되게 오래 하네. 아이, 그래. 복희는, 나 지더라 할 때도 좀,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와서 두 번이나 응원해주고, 진짜, 정말 그랬어. 말하지 말라며요. 뭐그 정도야 뭐. 괜찮지 마. 그건 아니지. 내일부터 노잼 게임 방송을 게임 방송도 이제 좀 제대로 재밌게 하는 거지. 네가 게임을 싫어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응? 그래, 원래 근데 방송은 이제 계속 이렇게 변화가 돼야 돼. 어쩔 수 없어. 트로피코가 되게 어떻게 보면 마약 같은 게임이긴 하지. 그러긴 한데. 그래도 방송적으로는 좀안 맞지. 털어. 아이, 근데 내 스타일이 원래 워낙에 비디오 게임이랑은 좀안 맞아. 솔직히. 팡팡이글스 이 개이. 아무튼 싸다치고 있어 이 새끼야. 뭐 배틀싱어를 뭐 살리면 뭐 네가 어쩔 건데 이 새끼야. 어? 똑똑똑 솔직히, 뉴엘린 바킹콩님 472개 살아있네. 트로피코에도 좋으니 두번 다시 공백은 갖진 마십시오, 형님. 네 킹콩아, 너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새끼야, 어? 뭐 나한테 말은 뭐 좀, 어떻게 보면은 딱 그거지. 어디 이런데 저런데 가서 뭐 시부레 뭐돈다 쓰고 뭐하고 해서 아쉬운 마음에 그냥 맨 뒷방으로 해서 시부레 내 방송 들어와서 마지막 이제 넋 두리는 내 방송 와서 하는 거잖아. 어? 맞잖아. 응? 그거는 좀 말이 안 맞지 않냐, 임마. 어? 잔풍 쏜다고 뭐라 하네 하는데
그래, 어떻게 보면은, 그래, 그것도 존나게 고마워해야지. 존나게 고마워해야지. 그제이? 그래, 알았어. 정말 너무 고맙다. 어? 그래, 어떻게 보면 열혈남하고 뭐 남자고 하면은 뭐 당연히 뭐 역캠 가서 뭐풍 시원시원하게 쏘고 뭐 우리 같은 이제 이렇게 이제 좀어 남자 방송 와서는 이제 그냥 잔술 털고 또 그게 또 맞지, 그지? 새끼네 또 이제 와서 또 이거야, 어? 내가 말이야,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바로 낙엽이야. 아니 근데 그것도 맞긴 하지. 그치, 그것도 맞긴 하지. 그래, 알았어. 우리 파비광이랑 우리 킹콩이 맞자. 똑똑똑 훔치시는 광우님 815개 살아있네. 안 아, 우리 훔쳐야지. 구경이. 구경이가 또 이렇게 또, 815개. 고맙다, 구경아. 어차피 씨부라 그냥 물 쏟으면 물 쏘야, 응? 그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그래, 아무튼 한국형이 저 새끼가 원래 진짜 물소 중에 물소긴 한데, 응? 나는 저 새끼 진짜 솔직히 우주이파 바코드 이제 한번 복귀하면은 둘이 한번 이렇게 한번 맞닥뜨리는 거 한번 진짜 한번 보고 싶긴 해. 어? 진짜. 구경아. 너한테 받은 풍선 다, 바코드한테 쏘지 않았어? 어? 자, 내가 봤을 땐 그래. 역캠 꽂히려면은, 풍을 많이 쏘고, 이제, 이러기보다는, 아싸리 BJ로서 성공을 해. 어? 그런 다음에 이제 좀 꼬시는 게좀더 이제 좀더 이제 쉬울 것 같아. 응? 진짜. 아, 그치. 근데 BJ로 또 성공하는 게또 그게 또 쉽지는 않지. 진짜. 아휴, 존나 할 말이 많기도 하고, 씨, 그래.
좀 그러기도 하는데, 또 참을 땐 참아야지.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저는 이제 4시인데, 오늘 이제 이후로는 또제 방송 스타일대로 해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겠죠. 열심히 해야지. 파비광이 씹새끼야. 그냥 한 방에 얘기하지 마. 얘기를 하지 마. 누구 한 방에 안 보고 싶겠냐, 이 새끼야. 그래도 이 지구상에 내 피붙이라고는 씨부래, 내 아들, 딸, 뭐, 이렇게 다 따지고 봐서는 우리 한 방에 뿐인데, 응? 걷다가 요즘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이쁘냐, 솔직히. 어? 진짜. 근데 나도 이제 좀 조만간은 선택하긴 해야 돼. 진짜, 얘들아. 아이, 급해 톤이 아니라, 임마. 응? 선택하긴 해야 돼. 애냐, 방송이냐, 이제 좀, 이래서. 우리 뭐 당연히 재훈이야 너무 보고 싶고 저 이러지. 알았어, 술 먹어서 좀뭐 이런다곤 하지만 그래도 이 부정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어? 아, 진짜 너네 인간적으로 나를 너무 광대로만 보지 말고, 어? 인간적으로 이렇게 한번 봐봐라. 응? 지금 이렇게 물어물어 정말 잘 크고 있어. 벌써 이렇게 컸어. 애가 뭔가 숙녀처럼. 응? 정말로. 피아노도 좋아하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치. 이렇게 뭔가 개구쟁이 같기도 하고. 이럴 때는 또 어지없이 뭔가 어린애 같고. 응? 지금 딱내 모습 봐봐. 내 머리 스타일이랑 우리 재훈이랑 되게 참 비슷하고 그래서 진짜 너무 닮긴 닮았어. 그치? 응? 이렇게 좀 살짝 기분 좋을 때 뭔가 이런 표정도 나랑 어떻게 보면 너무 닮기도 닮았고.
그렇잖아. 아니야, 근데 진짜 나를 정말 많이 닮았어. 정말 나를 너무 많이 닮았어. 잘 때도 나랑 진짜 똑같은 자세로 자. 그 유전이 그게 진짜 무서운 거야. 유전이. 주작 돌잔치. 이거야말로 진짜 희대의 둘도 없는 주작 돌잔치였지. 그러니까 애가 표정으로 이게 나오지. 이게 진짜 커맨드 짓고 진짜 주작 돌잔치였지. 이때까지 얼마나 좋았냐. 저때가 300일 때였나? 아, 근데 솔직히 좀 저때가 제일 행복하긴 했어. 이 사람 행복이 여러분들 저도 뭐 별거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참막 미소 잔소리도 있고 있었지만 맨날 집에 가서 저렇게 재윤이 맨날 보고 이런 것도 정말 되게 행복하긴 했어. 그래도 아니 여러분들 제 딸이지만 여러분들이야 뭐 이렇게 감정이입이 잘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이쁩니까? 예? 이거는 이제 진짜 여권 사진 찍을 때 여권 사진 찍을 때가 원래 진짜 압권이지. 진짜 재윤이 생각만 하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막 집에 뛰어 들어가서 막 진짜 이거 보면은 진짜 얼마나 닮았냐. 눈초리나 이런 게. 참 진짜. 아니 진짜 닮았지 저거는. 애기들은 원래 잘 때가 제일 이뻐 진짜. 그럼 이렇게 확뭐 머리수도 없고 이제 이런데 벌써 이렇게 잘 크고 참저 때가 또 정말 애들은 이제 한 1개월, 2개월, 3개월 막한 살, 두살 그때 막그 재미가 있어. 정말로 그때 얼마나 좋았어. 애비야 잘하자. 애가 눈빛이 벌써 저 때가 44일. 그래 이것도 K가 선물해준 그 침대네. 11일 11일일 땐데 어떻게 저렇게 애가 웃고 있고 어떻게 이러냐. 4일 때 저때 정말 좋았지. 근데 저때가 4일 때인데 지금 우리 재훈이가 이제 거진 만두살다 돼가니까 이때가 막 났을 때참 저때.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개망난이 시절이고 강남 시절이 이게 씨부레.
와, 신발 새끼 진짜. 와, 진짜 망치로 때려치고 싶다, 진짜. 이때가 이제 3개월 정지 시절. 응? 씹새끼지. 아, 이게 첫 프사였네. 첫 프사였어. 눈초리 봐라, 씨발 남자가. 재윤이 좀 사진 보고 하니까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이제 좀어 이제 좀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나도 이 방송도 방송인데 뭔가 재윤이 나오고 막 지금까지 진짜 바쁘게 정신없이 이렇게 이제 오고 이제 이랬으니까 정지 기간 때 연락은 안 왔냐? 한 통도 안 왔어요. 예. 나도 그거 보고 좀 되게 그랬어. 진짜 술 취한 김에 좀 진짜 솔직히 얘기할게. 연락 한통안 왔는데 카드 알림은 울리더라. 뭐 다른 뭐 이런 거뭐 잡다하게 울리는 건 상관없는데 카드 알림은 제대로 크게 한번 뭐 보신가 그제 막 이렇게 종 울리댔기 제대로 울리더라. 뭔가 어디 성형외과 뭐 한다고 해서 시불에 900만 원 탁 해서 카드 알림 올리는데 그때는 진짜 X같이 시불에 정지당해갖고 돈도 못 벌고 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와이 와중에 참 진짜 그럴까? 진짜 그래서 아이,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방송에서 안 해도 될 얘기를 한것 같은데 난 그게 그래. 우리 토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여주에 밭을 몇개 사놨잖아. 근데 내가 이제 방송에서 안 하니까 씨는 뿌려놓고 막 작물들은 잘하는데 어떻게 옆에 잡초 잘하고 뭐하고 하는데도 나한테 내가 정지 기간이고 이러고 하니까 뭐야 예초기 좀 좋은 거 하나만 사자 그런 말도 못해. 진짜 말도 못해. 예초기 그거 해봐야 뭐 씨부라 얼마나 돼. 근데 내가 정지 기간이고 해서 그런 거 말도 못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이제 자기 성형하고 뭐하고 해서 이제 좀 베이비시터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먹고 자고 하는 베이비시터 부르고 그런 뭐 비싸게 성형하고
근데 더 골때리는 게뭔줄 아냐? 그래, 뭐 어떻게 내가 차를 사준 건 아닌데 차를 뽑았나 봐. 어차피 뭐 내가 한 달에 뭐돈 주고 하니까 그거 갖다 이제 차를 뽑았는데 그래도 이제 좀 차를 뽑은 게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코나 뭐 아이언맨 에디션 뭐 이제 그거 뽑았나 봐. 내가 이제 지금 짐작하기로는 근데 내가 정지 당하기 전까지는 자기 차 나오는 날뭐 이렇게 해서 D- 이제 9일, 8일, 7일 막 이렇게 해서 했나 봐. 근데 그게 그래도 그나마 이제 조금 양심에 걸렸는지 내가 정지 당하니까 그차 나오는 날그 D-Day 그거는 이제 좀 뺐다 그러더라고. 나랑은 이제 지금 차단돼 있고 뭐하고 해서 나는 그거는 몰라. 응? 근데 나는 나 지금 이렇게 정지 기간에 와, 내 카드로 그렇게 900만 원막 긁어갖고 막 진짜 좀 성형 뭐 이렇게 하고 한 거는 진짜 그건 너무 충격이었어. 너무 충격이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이, 아무튼 방송간에 여러분들 욕은 하지 마시고요. 예. 연락 안 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누구한테 듣는 거냐?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내 카드가 어떻게 보면은 뭐좀저 정도 사회생활하고 하다 보면 카드가 뭐 되게 한 일곱 여덟 개 있고 이제 이러겠지.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 재훈이 키우고 이제 뭐하고 하니까 카드 두 개는 개업 내 카드인데 걔가 쓸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해놨지. 응? 근데 카드 이제 알림 문자나 이제 그건 이제 걔한테 가게끔 이제 이렇게 해놔. 근데 그래도 내 휴대폰이나 이제 좀 컴퓨터로나 이렇게 해서 공인인증서 있고 하니까 한 번씩은 들여다보지. 얘가 뭐에다 돈 쓰나. 근데 오늘 딱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씨발에 900만 원? 확 해가고 그러게 떠. 근데 알고 보니까는 뭐 어디 뭐 저기 강남에 있는 뭐 성형외과야. 그래도 좀 충격은 받긴 받지. 근데 그러고서는 좀나 혼자 삭히고 좀 솔직히 그러고 말았어. 그래도 내 딸은 걔가 키우고 있으니까. 아, 예, 아담 스미스님, 죄송합니다. 긴 말로, 방송에서는 미소 얘기 안 한다면서 술만 처먹으면 얘기하네. 쯧쯧쯧쯧쯧. 아니, 이런 얘기까지는 그냥 술안 먹으면 얘기 못하니까. 뭐, 내 마누라인데 뭐, 씨부레 뭐, 내 집안 욕하는 거라. 저도 얘기는 안 하죠. 네, 술 한잔 먹고 하니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열받고 답답하고 한 거는 이제 이런지라. 근데 그건 있더라. 내가 요번 연도가 아니라 작년에 부부 동반으로 해서 태국 한번 갔었던 적 있잖아요. 그때가 어떤 때였더라? 근데 걔네도 지금 별거 하고 있더라. 진짜. 걔네도 지금 별거 해갖고 뭐막 이제 이래서 별거 한 기간이 우리보다 더 길어. 진짜. 에이, 그게 유유상종이 아니라. 나는 진짜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보여드릴게요. 나는 지금 뭔가 미소 전화를 하더라도, 그래, 나도 잘못은 했겠지. 나는 차단돼 있어. 정말 차단돼 있어. 나는 얘랑 연락하려면은 니암이나 우리 토실장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진짜. 그런 지가 이제 거진 두달 가까이 되고 이제 이랬는데, 응? 아, 갑자기 이제 궁금하니까 한번 이렇게는 전화해보자. 진짜 갓난애긴데, 아, 갓난애기까지는 아닌데, 재윤이 전화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봐보자.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그래서 어쩔 땐 그래. 와, 내가 얘를 보지도 못하고 뭐하고 한데 나는 왜 얘네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희생을 하고 돈을 벌어서 얘네한테 갖다 바치고 왜 이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진짜 이거지. 나는 정말 이거지. 자, 에이, 이거 사진 하나 보고, 가끔, 진짜, 에이, 사진 보고. 근데 내가 카드 끊고 이제 뭐하고 하면은 그냥 애가 고생하고 이제 이럴까봐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거야. 아, 근데 왜또 갑자기 얘기가 이렇게 돼? 어? 아, 이거까지는 아니고 진짜. 얘 목소리나 한번 들어보자, 씨. 얘 목소리가 제일 듣고 싶다.
아니, 제가 원래 뭐술 먹어서 뭐 누구한테 전화하고 이제 이런 건 아닌데. 이게 누구한테 돌아와. 저 지금 방송하고 있죠. 방송 송치대? 예. 아, 저 지금 붙임머리 이거 떼가지고 예. 이거 집에 왔습니다. 근데 왜 오늘도 왜 방송 안 하고 그래요? 예? 지금 시간이 벌써 5시가 다 돼가는데. 방송 좀 열심히 하세요. 아니, 저야 이제 오늘부터 정신 차렸죠. 아, 근데 탱글다이 씨, 좀저 걱정돼서 뭐하고 하기 이전에 좀 본인부터 좀잘 열심히 하면 안 돼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긴요. 아무튼 좀 너무 고마워요. 예? 예?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탱글다이 씨랑은 좀 저랑은 좀 방송 방향이 좀잘안 맞으니까. 예? 그건 있잖아요. 예. 근데 본인은 언제 정신 차릴 거예요? 저 정신 차렸어요. 진짜예요? 네, 본인 말씀 들어주세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받기 싫은 사람 전화 봐 하는 거 민키로 좀 말투가 되게 무성의하네요? 예? 아, 제가 되게 좀 전화 잘못했네요. 예? 자다 일어나서 그래요. 그래요? 아무튼 저 이렇게 좀 정지 당했을 때 그래도 오징어 회 사주고 좀 우럭 매운탕 사주시고 그런 거는 절대 진짜 못 잊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왜 이렇게 대답이 왜 이렇게 무성의하게 왜 그래요? 예? 진짜예요? 알았어요. 앞으로는 제가 잘할게요. 아, 근데 애들이 왜 자꾸 옆에 누가 있다 그러는데. 알았어요. 뭔가 좀 바쁘신 것 같은데. 또 이러지 예? 마라. 그러지 아, 예,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래, 알았어요. 방송 열심히 하네요. 저희 언제 봬요? 예. 방송 열심히 하세요. 언제 봬요? 뭘 언제 되어야? 전에 그래도 참, 월미도도 가고, 뭐하고 했을 때 참, 그때가 생각이 많이 나네요. 가끔씩 생각납니다. 아, 예, 그래요? 그래요, 알았어요. 열심히 하십시오. 제 걱정 말고 좀 본인 걱정이나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걱정 말고 본인 걱정이나 하세요. 그래, 알았어. 빨리 꺼져. 얘는 존나 멘탈이 약해.
지가 꺼져 하면 거기에 또 발끈해갖고 이게 씨발 그냥 영원히 사라져야지. 응? 영원히 사라져야지.